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오랫동안 냉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군이 눈으로 덮여 있고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 북극에 미군 기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크게 만들었어요. 축구장 크기의 100배가 되는 엄청난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핵실험도 하고 그리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수행한 다음에 더 이상 그 기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철수를 해야 됐습니다.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에 뭐 양도 많고요. 특별히 거기에는 이제 기름이 많았고 기름이 많으면 그 오염이 되잖아요. 땅이.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유독 물질, 아주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이 동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해결책을 하나 찾았는데 북극이라고 하는 특성을 살려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얼음하고 눈하고 아예 그 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두께냐면은 35m짜리를 덮었어요. 35m면은 웬만한 상가 빌딩 한 10층짜리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눈과 얼음의 벽을 그 위에다가 그냥 갖다 엎은 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작업을 끝낸 다음에는 겉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비밀스러운 것들, 그리고 오염이 될 만한 것들, 위험한 것들, 그런 것이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이에요. 선언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전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전에 비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러면 나는 무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언제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패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안을 들여다보면 만일에 나는 나를 잘 스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엑스레이나 아니면 뭐 MRI나 이런 것을 통해서 쭉 내 안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있고 다른 것은 영 부패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쭉 찍어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아직도 부패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정말로 버려야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잠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이 참 신앙이 대단하십니다, 배울 것이 많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만일에 여러분 들었다고 쳐봐요. 기분 좋으시죠? 또 그런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일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서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내 안을 보면 정말로 내놓기가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억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거기에서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의 수치를 모든 것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죄를 그렇게 좋아하고 죄를 향하는 나의 이 욕망 덩어리인 나를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제어하여 주시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린 아이는요, 이 씻벨트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갓난 아이는 뭐 이게 뭐가 문제를 잘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자아가 생기고 싫어 좋아 말할 수 있고 싫으면 막 징징대고 울고 하게 되면은 차 타는 자체는 좋지만 씻벨트는 하지 않으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를 이제 한 여름인데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성통곡을 하듯이 울더라고요. 이거 한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큰일 났다. 예, 이렇게 성적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느낀 게 있는데 정말 정말 씻벨트가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딱 집어넣으면 딱 이렇게 되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결박하는 겁니다. 결박 수준이에요. 어디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확 묶어 놓는 거예요. 자, 부모가 마음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막 징징 울 때 이걸 꺼내줘 말어.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생각할 때 있으셨죠? 정말 아이를 사랑하면 절대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꺼내놓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을 설득하고 그것이 너에게 유리한가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씻벨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누구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르시고 제어하시고 덮으시고 붙잡지 않으면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욕망 덩어리가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 아 글쎄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양심을 꾹 찌르는데 그냥 살짝 터치하는 게 아니라 푹 찔러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멀리 계신 분이시고 또 안 보이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눈을 껍뻑껍뻑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는 굉장히 가까이에서 간섭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막 억제시키고 자유를 빼앗아가시고 통제하시고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불편합니다. 어린애가 씻벨트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왜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씻벨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덮지 않으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지 않으시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붙잡아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해도 조금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니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지구에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막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이 얼마나 더운지 정말 덥다고 말 들었습니다. 정말 덥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온난화 현상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극입니다.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 그때의 두께의 반 정도가 됐어요. 그만큼 빨리 녹은 것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북극에 이 얼음이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많이 망가지죠. 추운 곳에서 자라나는 것들, 추운 곳에서 사는 것, 식물과 동물들이 거기를 떠나든지 아니면 죽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그냥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클이 돌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온난화 현상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35미터짜리로 덮었던 그 미군 기지가 얼음이 점점 내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보이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글쎄 그때는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측을 못했죠. 그냥 딱 덮어버리면은 평생토록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거기에는 기밀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반드시 만일에 보이게 되면은 그것은 처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군사기지가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덮어있던 것이 없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과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그 속사람이 같이 공존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냥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이 녹으면 그 바닥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닷물이 쓸려나가서 썰물이 돼서 나가게 되면 그 갯벌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면 그냥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통째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빨리 감추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나는 그런 거예요. 나만 아는 그런 나의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부패한 모습이에요. 더러운 모습이에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욕망 덩어리예요. 우리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통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략도 잘 세우고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왕들 가운데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하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훌륭한 통치자였었어요.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전락이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를 덮고 있던 은혜가 그를 떠난 거예요.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이에요. 30절서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상하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통, 신앙의 전통을 잘 알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도록 책임을 지는 자로 거기에 세웠을 텐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섬겼어요. 그것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 가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는, 그렇죠? 그 놀래는 왕, 놀래는 그 신이 뭡니까? 바알 신 아니에요. 아세라 신 아니에요. 그것을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결혼 잘하셔야 돼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 글쎄, 이 나라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합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생각을 했는데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데 저 위쪽에 있는 한 나라가 있어요. 이방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이 아무리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장인 어른 될 뿐이 그 딸과 사위가 있는 곳을 쳐내려올까? 여러분 굉장히 생각을 잘한 겁니다.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도왔던 이방신의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왕을 죽이고 왕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피에 뼈에 세포에 그 종교성이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딸 이세벨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것이 그냥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왔을 때에 그 이방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계속 섬겨올까? 아니면 아내를 내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내를 내가 수용하려면 이 잘못된 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갈등 가운데 아내의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악한 왕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머릿속에 나라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악한 왕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던 그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모습이 송두리째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 여러분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성을 주는 이야기예요. 아합,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아합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냥 우리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아합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안 그러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게 되면 아합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하셔도요, 많이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불편하셔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가는 것을 생명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부패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부패했어요. 위에사람 아랫사람 다 부패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이 나라에서 아무것이 없을 때에도 부패했는데 지금은 좀 잘 살게 되니까 엄청나게 그 양이 많아졌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한탕주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렴한 것 같이 하다가 뒤를 한번 캐보면은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실망을 하는 것이 요즘에 정말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근세사를 쭉 오면서 이 현대로 오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가깝게 볼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을 계속 보았어요.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으면 봉사라고 하는 것이고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이 내가 여기 있을 때 4년 동안에 아니면은 요 국회의원 동안에 내가 여기서 있을 때 한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권력을 잡은 사람이 대기업 하나 죽이는 거 문제 없습니다.
정적 그냥 없애버리는 것, 그냥 가족을 없애버리는 것,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으면서 또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악하지만 힘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힘이 없는데 또 악해도 그것도 좀 괜찮아요. 악하고 힘이 있으면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아합이 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큰일 났구나. 이 사람이 바로 그 위치에 있어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악한 행위를 하겠구나.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아합이 그 악한 마음을 갖고 힘을 갖고 있을 때 정작 행한 것은 무슨 코미디 같은 거래요. 개그 콘서트의 소재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포도원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안달을 했어요. 가서 팔아라 그래도 팔지도 않고 그냥 줘라 그래도 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포도원이요,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포도원인데 유럽에 제가 가서요, 거기는 포도원 맞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은 그 옥수수밭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벼가 심겨져 있는 그 논을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거기는 포도원 천재예요. 포도원 이래봤자 그냥 포도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인데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아마 서브를 했을 거예요. 왕인데. 그런데 이 포도원 하나가 필에 꽂혀가지고서 지금 밥도 먹지도 않아요. 끙끙 누워서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쫙 보니까 이거 해결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높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조폭을 동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막 흩어갖고서 결국은 이 나봇이 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포도원을 뺏었죠. 굉장히 작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작게 보지 않으셨어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가장 먼저 오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작은 일에 필이 꽂혀갖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려고 그래요. 이상해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거기에 필이 꽂혀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집요하게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가 떠나버리면 내 안에 있던 것이 툭 튀어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탐심입니다. 탐심. 모든 것을 갖고 있던 그가 과수원 하나, 그것도 자기 거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이 가족이 이렇게 물려왔던 그거 하나,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은혜가 떠나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얼마나 수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사람이 흐리흐리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똑똑하게 남아있는데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실력입니다. 영적 실력입니다.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이고 가야 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흐리흐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거기에 하나에 집중한 거예요. 다른 것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과일들은요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유기농이에요, 올게닉이에요, 무공이에요. 정말 맛있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작은 것에 집요하는 것에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탐심이 발동하니까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이고 아합의 문제이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눌러 주시고 제하지 아니하시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이 올라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졸한 일 같은데 이 아합이 생명을 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반응도 또 나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거예요. 야, 너 죽을 거야. 근데 개가 너를 물어서 개 밥이 될 거야. 끔찍한 말이죠.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근데 내 아내 이세벨도 똑같이 개 밥이 될 거야.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왕이 그냥 남의 포도원 하나 뺏었는데 뭐가 이렇게 큰일이라고. 요즘에 정치인들 보게 되면요, 그 상대를 패가망신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포도원 하나 그냥 이렇게 얻었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쬐쬐하게 그러신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이 날카롭고 높아서 여기에서 포도원을 뺏은 것에 대해서 야 그러지 마라고 삼자 입장에서 그러실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말했어요. 지금 아합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 같고 제3자 입장에서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아합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칠게 나오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합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까 그냥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되는 열왕기상 20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말했어요. 거기 있는 게 뭐예요? 나봇이라고 한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상에게 받은 것을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있는 거예요. 아합은 뭐예요? 그거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발동하면 마음의 감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지지만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하나님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십자가 막 띄고 여기서 막 뭐 이렇게 파괴하고 성경을 막 불태우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 이상입니다. 윤리적인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거룩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성화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을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두시는 거예요. 시트벨트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거룩한 열망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양심을 두드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노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열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백성과 같이 사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만일에 이것으로 마치고 만다면 좀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맞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속이 상하고 하나님이 당장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시 와서 야 내가 여기 있다, 내 말을 좀 들어라, 넌 내가 필요하다 라고 하며 덮으시고 제어하시고 끌어안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기 보게 되니까 27절에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딱 거두가지 않으시고 이 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건 뭐예요? 무슨 말씀하는 거냐? 지켜볼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제일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잘못하면 내 자녀들이 잘못돼. 들고 떨릴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성을 시키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벌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날 찾아오세요.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 좀 이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어하시고 중단시키시고 찌르시고 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생각이 있어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는 확실하게 비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비우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질 않아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내 욕망이 올라와서 그것을 채우든지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날 채우든지 그래서 자꾸 나를 펌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에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오물들, 잘못된 것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세 가지의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입술에만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으로 아파하며 울며 토로하는 거예요. 확실히 확실히 비워야죠. 여러분 확실히 비우십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확실히 비워야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제대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물에 대간다 할지라도 물을 대신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때로는 도전을 주시어서 마음을 통화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갔으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몫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군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깝깝해요. 불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어하고 그래서 가끔 멈추게 하시고 가끔 나를 누르시고 가끔 나를 스탑시키는 거,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확실히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서 나를 제어하시는, 그래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